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메밀 생육 적정 온도는 맛있는 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육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아서 기름, 또 생물이 나서 길러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밀 생육 적정 온도는 농부님들의 손에 의해 나아서 길러지는 동안 가장 좋은 온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메밀이 자람에 있어 적정 온도라는 것이 있으며 이 조건에 따라 성장과 수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생육 적정 온도. 메밀의 최적 생육 온도대는 17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라면 아주 양호한 상태에서 메밀의 성장이 진행되어 메밀의 줄기와 잎들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꽃이 피기 쉽고 벌이나 나비 등 수분을 위한 벌레의 활동도 왕성해집니다. 2. 저온 조건. 자연의 상태에서는 실내에서처럼 인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는 없는데요. 견뎌야 하는 저온 상태가 되면 조건은 또 달라집니다. 한랭지에서의 재배도 적합하고 저온에도 어느 정도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 섭씨 11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성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곰이 겨울잠을 자듯 에너지를 아끼며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요. 결과로 열매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이럴 때 좋은 점은 향과 맛이 농축되는 상황을 만들어 메밀의 풍미를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햇메밀 햇메밀 하는 모양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재배된 메밀이 맛있다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3. 고온 조건. 메밀은 고온에서도 일정한 내성을 발휘합니다. 섭씨 28도가 넘어가면 성장이 늦어지고 고온 장애에 의해 메밀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고온이 계속되면 줄기가 늘어나지 않고 꽃봉오리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여름처럼 최고 36도 이상이어도 자라기는 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생육 환경으로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온의 강한 품종으로 극복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메밀 생육의 적정 온도를 바라보는 눈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맛에 대한 그것과 수확량을 걱정하는 농부님들과의 차이 말이죠. 지금에 와서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수확량에 상관없이 풍미에 집착하곤 했습니다. 상대방의 애로사항이나 수확량을 걱정하는 농부님들의 마음은 따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절에 따른 메밀의 맛을 이야기했고 또 그것에 집착했었습니다. 이제는 농부님들이 풍요로운 수확을 할 수 있는 생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계절에 맞는 품종으로 개선하고 저온, 고온에도 상관없이 맛과 향이 살아있는 품종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수직 농장이나 스마트팜 같은 거죠. 값이 비싸고 수요가 꾸준한 메밀을 식물 농장에서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맛을 위해 계속해서 품종 개량이 되고 있는 쌀처럼 프리미엄급의 풍미를 갖는 메밀의 발견도 좋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